3대1을 봉송하겠습니다.
마음으로 환영과 환다, 환공의 환화가 있겠습니다. 먼저 환영이 있겠습니다. 조계총님의 해주이신 영재스님과 또 선덕이신 한목스님 그리고 병원사 해주이신 한정스님께서 함께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일기 스님, 그리고 해관 스님, 적경 스님, 오봉 스님, 혜정 스님, 현도 스님, 그리고 배우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시각 관계상 행사를 마친 후에 개별적으로 통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났는데. 그리고 다음은 조금 특별한 순서로 법정 스님의 초상에 그려진 무작위 작품 흐르순이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경남 하동에서 일성 도예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400년 전 끊어진 고려 자원의 맥을 잇고 있는 일성 도예가께서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기증해 주신 도예 작품입니다. 1850도씨에서 초벌한 도자기의 그림을 그리고 나서 네 번을 다시 구워서 완성된 작품으로 새 표를 낸 기법이라고 합니다. 헌정은 맑고 향기롭게 홍정전 삼국장이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헌명과 헌나, 헌공, 헌화 및 헌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법정 어른 스님의 추모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 없는 남자에서 혼자 꽃을 피운 것이 기특한 듯 스님은 매화를 한참 바라봤다. 문향, 스님은 매화 향기를 맡지 않고 듣는다고 했다. 냄새를 맡듯 매화 향기를 얻으려 한 것은 어렵게 피어난 꽃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처음 여기 1975년 4월 19일이다. 여기 들어왔거든. 그 지난 얘기라고. 흠켜 있고 다 그냥 쓰러져 있고. 그런데 이 벚꽃이 벚나무가 이렇게 크지 않아요. 조그마했는데 활짝 피어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아주 정답더라고. 아, 여기 벚꽃이 나오고 살아야 되겠구나. 또 우리에 가서 물맛을 봐가지고 물 떠서 먹었더니 아주 물맛이 좋아. 여기서 내가 살만한 것이구나. 스님은 불이람에서 혼자 사는 삶을 선택했다. 홀로 있어야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에 오롯이 정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홀로 자신과 마주하며 자연에서 보낸 시간을 무소유를 비롯한 많은 글에 담아 세상에 전했다. 산사의 봄은 아직 쌀쌀하다. 산솔깨비로 공부를 배운 모습에서도 스님의 간소한 삶이 보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넘어갈 것 같아요. 저기 부엌바닥의 추진축으로 또 맞는 의미가
그렇죠. 거의 서른 것 같아요. 실수로 만든 의자인데, 처음에 이게 장량을 했어요. 장량이 나 지하면 되냐 아프더라고. 그 이름은 갈아서 오래 해가지고 그런 거네. 스님은 스녀가 되지 않았으면 목수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의자는 간소하고 간소하게 살고 싶은 스님을 보여준다. 그리고 스님이 떠나면 그의 빈자리를 지킨다. 올해가 100도 되는 해에 저 같은 사람을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천주님의 뜻에 대해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반목과 갈등이 앞서 있던 당시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다. 추모가 아니라 그동안 저는 그들에게 수면하는 여러분 바람이 계셔서
순간이라 뭐라도 스님의 평소에 소유에 대한 뜻을 너희 기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은 스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소유 기념물 이런 명칭을 지금 합칭으로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상사 와서 이런 행사를 보면서 또 비상사뿐만이 아니고 추모관이 하루 빨리 그림이 되고 완성이 되어서 성남사에서도 스님을 추모 행사를 같이 했으면 하는 제가 주기로 있는 동안 이런 서둘러서 길을 마련하고 이어서 맑고 향기롭게 금고도량 길상사 주지신 덕일 스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11주기 추모 법회를 이용해 주시고 또 직접 전화로 그렇게 주셔서 종단 관계자 및 종회의장님 또 이렇게 눈 그림을 마다하지 않고 큰 그림을 해주신 송환사 대덕 스님분들과 또한 이 도랑이까지 많은 노고를 기울여서 맑고 향기로운 도랑이 되는 초수를 마련해 주신 우리 맑고 이사님들, 전 이사님들, 또한 현 이사님 또한 비상사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하나 천천히 이렇게 큰 도랑을 밀고 주신 현 맑고 이사장이시면서 저희 문도 스님의 큰 사랑이신 독도 큰 사랑에서도 또 문도 스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역대 중심 또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추모부위를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노고를 해주셨는데 대상사 실행단체 및 종문분들은 정말 또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추모부회가 다가오게 되면 주지로서 항상 긴장되고 초조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른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수행 정진하면서 가능한 절로 일부러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셨지만은 상대로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항상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복도 맑고 향기로운 도랑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나태하고 게으르고 또한 지혜와 덕이 부족해서 더 크게 비상사를 큰 스님께서 원하신 대로 만들지 못한점을 깊이 참회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 비상사를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분들과 어울려서 원흉화합과 인화단계를 기초로 더욱더 열심히 살 것을 오늘 오신 많은 분들에게 맹세하면서 또한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길상사 합창단에 덕정 어른 스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음성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목록은
산에 좋은 산의 눈입니다.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일반 대중스님들은 선혈당 후원해서 운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반 신도분들께서는 사중에서 준비한 떡과 금일 법정 어른스님 11주기 추모법회 선물로 마련된 법정 스님의 사진과 글이 담겨있는 브로마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등원 앞에서 떡과 브로마이드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공 소원을 끝으로 법정 어르신님의 11주기 추모법회를 마치겠습니다. 사공 소원은 합창단의 피아노 단지에 맞춰 함께 합동하겠습니다. 일반 11주기 추모 호텔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